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내가 실천하는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맡고 있는 시험을 싹쓸이할, 예, 시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쓸이 해가지고 양떼 덕혜의 호텔로 이렇게 초대할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예. 아, 예. 들어오실 분다 들어오셨네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늦지 않은 시각에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성공의 8단계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인생 시간은 여러분이 정말 홀딱 바라는 내용을 써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나 미쳐버리겠다. 미쳐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한 나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뚜렷하게 생생하게 그려놓고 그걸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간절히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굳게 믿고 꾸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되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성공자의 삶이 강력할 때 여러분의 표정도, 눈빛도, 말투도, 행동도 모두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변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법칙입니다. 아, 네네. 그 인생 시나리오를 시작한 우리 그 성공의 8단계가 어느덧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많이들 예습들도 해오셨죠? 예, 이따 스피치 때또 열정적인 스피치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아, 해오셨을 텐데, 뭐 해오셨죠? 예, 오늘 여섯 번째니까 6단계 혹시 후속 관리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6단계 하지 않고 5단계 다시 피드백해서 5단계 사업 설명 숄더 플랜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미리 예습해 오신 분들은 진짜 죄송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예,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족 관리 했던 거. 오늘도 발표해 주시고요. 예. 얼른 그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하셔가지고요. 예. 5단계 오늘 숄더 플랜. 예. 사업 설명으로 피드백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한번더 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고세일즈 마스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옆으로. 잘 보이시죠? 네. 네. 스텝 5. 네. 사업 설명, 숄더 플랜.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회, 이렇게 된다네요. 예.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확대를 해야 되네요. 예. 잘안 보여서, 예. 아, 예. 이 사업 설명은 성공의 8단계의 다섯 번째에 있는 단계인데요. 초기 사업자는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애터미 사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냐, 그러면, 우리 회사와 CEO에 대해서, 그리고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나 마케팅, 수당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의 비전, 아울러, 나의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업 설명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 설명의 횟수가 사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합니다. 네, 중요한 건 횟수입니다, 횟수. 사업 설명을 잘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냐 못하냐 몇 번 했냐, 예, 사업 설명의 횟수가 바로 나의 사업의 성장 속도를 결정합니다. 예, 이따가 또 주제 문장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사람에게 사업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예,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같이 나랑 같이 사업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니즈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업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예, 꿈을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게 이렇게 되는 사업 설명이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이 사업 설명이 끝나면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잡는 목적이 바로 이 사업 설명 단계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설명이 끝나게 되면 꼭 다음 약속을 잡아서 다음 단계인 후속 관리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이 사업 설명의 목적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사업 설명의 중요성은 이 사업 설명 내가 쇼도 플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업 설명을 지속적으로 내가 횟수를 많이 함으로 나의 열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나의 열정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예, 바로 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 설명할 때 그 유의점을 한번 보면요. 네 번째 보면 그 사업 설명 안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꼭 여러분들의 그 사업 설명 안을 꼭 만들어 보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저도 완성을 못했습니다. 예, 완성을 못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 그 사업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예, 근데 꼭 중요한 건 나의 사업 설명 아니더라고요. 예,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 사업 설명안을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만의 사업 설명안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 짧은 시간이 이 1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1분 안에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1분 스피치잖아요. 예, 그래서 1분 스피치, 그 1분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5분, 10분 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조금 여유가 있으면 20분 내지 30분 정도에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길게, 예, 1시간 정도에 할 수 있는 거. 요 정도. 예, 1분짜리, 10분짜리, 뭐, 한 30분짜리, 1시간짜리. 그죠? 요 정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제 생각에는 뭐 각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서 한 1시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빼고 축약해서 이렇게 하면 1분짜리까지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의 실천 사항으로서 꼭 나만의 사업 설명안을 만든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 과정을 통해서 5번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 너무 첫 번째 설명에서 너무 성급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예, 첫 번째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네, 좋지 않습니다. 예. 그 유의할 사항으로서 만약에 부부를 만나게 되면, 동시에 설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설명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화로는 절대로 사업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 전화는 약속을 정하는, 예, 만남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 전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전화통을 붙들고 사업 설명을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거기 9번에 있네요. 예, 단 한 번의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예, 첫 번째 그 사람의 반응에 너무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는 마인드가 중요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게 마지막 열 번째 있네요. 예, 사업 설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 ABI 시스템이라든지 ABC 채널 애터미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사업하고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또 추천해 주고요. 작은 제품 한 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해서 그 제품을 좀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꾸준하게 쓰다 보면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동영상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설명한 건 사실 듣고 잊어버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제품을 꾸준하게 쓰면서 또는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후속 관리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동영상도 추천하고 제품을 하나 꼭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성공의 8단계 다섯 번째 있는 쇼드 플랜 사업 설명인데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쇼드 플랜 사업 설명에서 내가 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사업 설명한 횟수가 그죠? 예, 하냐 잘하냐 막 이렇게 쌈박하게 이렇게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저 버벅거리잖아요 오늘도 그렇지만 하잖아요 이렇게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냐 안 하느냐가 내 사업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이 사업 설명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 하는 횟수가 바로 나의 사업 성장의 속도이고 내 조직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저는 저의 주제 문장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에 한 명씩에게는 사업 설명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15일 보름 단위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보름에 5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숫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의 사업 설명의 횟수를 늘려서 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조직이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성공의 8단계 사업 설명에 대한 그 설명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저의 사업 설명을 시간 되는 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다 완성은 못했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의 스피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스피치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애터미 들어보셨죠? 제가 요즘 한 10명 만나면 8, 9명은 애터미를 들어보셨거나 그 노란 꿀벌 치약을 써보셨다거나 고등어 먹어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애터미 제품을 써보셨거나 또는 주변에 애터미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애터미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몇몇 분들은 그거 다단계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좀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하고 같이 애터미 사업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담금 갖지 마시고요. 그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애터미 제품을 한번 써보고 또 먹어보고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내가 믿고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그런 생필품 마트를 하나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애터미는요, 그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쓰고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비타민, 뭐 오메가 3, 화장품, 뭐 이런 거 생필품이잖아요. 이런 생필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입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인데요. 그러니까 그 바로 직거래를 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렇게 직거래하는 플랫폼이 바로 우리 애터미입니다. 취급하는 물품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생필품인데요. 우리가 중간 유통, 뭐 총판이나 도매나 소매나 이런 중간 유통이나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 생산자가 생산한 그 가격에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200원이 1,000원이 되고 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 과정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할인마트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유통 과정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좀더 저렴한 가격, 800원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중간 유통 과정을 싹 줄이고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판매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접 판매를 통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의 좋은 품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입니다. 이 우리 애터미의 시작은 200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2009년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그 50억 원의 국책 자금으로 8년간 연구한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이 제품을 그 100년 전통의 한국 콜마 아시죠? 한국 콜마하고 이렇게 원자력 연구소가 합작한 연구소 기업 제1호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콜마 BNH입니다. 이 콜마 BNH에서 그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8년 동안에 연구한 그 면역 관련해서 건강 기능 식품인 그 해모임이 있습니다. 이 해모임을 식약처에 개별 인증형 1호로 등록하고요. 특허 등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독점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애터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 그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한국 콜마의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이 콜마 BNH라고 하는 회사에 합작 회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애터미 제품을 제조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모임을 독점 판매한 것이 그 우리 애터미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한 2009년 정도 되는데요. 2009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초창기에는 본사도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본사도 없었고요. 홈페이지도 없는 그런 이름 없는 회사였습니다. 정말 초라한 뭐 겉보기에 초라한 그런 회사였는데요.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한 3, 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한해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2조 2천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매출은 성장을 했고요. 21년 기준으로 2조 원을 넘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원 수는 1,500만 명, 1,5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총 26개국에 그런 진출해 있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기업입니다. 거기 그 진출한 나라들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지금 현재 한국 포함 26개국이고요. 한국을 제외하면 25개 법인이 해외에 설립돼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애터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애터미 제품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 올해는 유럽, 베트남,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또한 아프리카, 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애터미 제품이 팔려나갈 것이고 진출할 것입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애터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예, 수출 많이 했다고 예, 3억 불 꾸준하게 수출에 타 표창을 받았는데요. 예, 3억 불 수출에 타까지 이렇게 예,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애터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경영한다라고 하는 CCM, 예,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예, C customer 고객, 예, C centered, 예, M management, 예, 고객 중심 경영이란 뜻입니다. 예, CCM 인정을 연속으로 2회나 받았습니다. 예, 2회 연속이나 받았고요. 또한 그 중에서도 우수한 기업으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예, 여기 왼쪽에서 그 세 번째 계신 분이 저희 애터미의 예,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문 중에 그 식품 관련 그 중소기업 대표가 한 명 있는데요. 자기네 회사가 그 CCM 인정을 받았다고 그 페이스북에 자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댓글로 우리 애터미는 두 번이나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 그러냐 그러면서 그거 받기 힘든데 와 애터미 굉장히 훌륭한 회사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CCM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다. 소비자 이익을 예, 실현하고 있는 회사다. 라는 뜻에서 저는 굉장히 매우 의미가 깊은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부터 받았는데요. 예, 올해도 3회 연속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애터미는요. 우리 애터미 회사는 그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그런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을 그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예,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회사의 이윤 추구 그런 차원을 넘어서 고객의 성공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많은 성공자를 배출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는 그 성공자라고 하는 성공자 클럽이 있는데요. 예, 오토 판매사 클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봉 1억 이상이 되는 리더스 클럽, 연봉 2억 이상이 되는 로얄 리더스 클럽, 연봉 4억 이상이 되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 이렇게 성공자들 클럽이 있습니다. 물론 그 크라운 리더스 클럽 위에는 최고 직급자인 임페리얼 클럽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공자 클럽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좀 지난 자료입니다.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오토 판매사가 약 한 9천 명, 예, 8,925명이고요. 한국 해외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예, 영리더스 클럽이 있고요. 리더스 클럽이 한 616명, 로얄 클럽이 258명, 프랑크 클럽이 79명. 좀 지난 자료인데요. 어제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부업가 세미나가 있었는데, 연봉 1억 이상, 연봉 1억 이상 클럽이 리더스 클럽인데요. 예, 리더스 클럽 숫자가 글로벌 포함 1020명이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1020명이 리더스 클럽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로얄 클럽은 뭐 제 생각에 한 500명, 예. 크라운 클럽도 뭐, 예, 한 뭐 1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페리얼 클럽은 현재, 예, 13코드가 임페리얼 클럽에 이렇게 입성해 있습니다.
그 한 회사에서 연봉 1억 이상이 1000명 이상 된다라고 한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 애터미는 이 1000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가장 성공자가 많은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이제 애터미가 우리 애터미 회사가 글로벌 100년 회사다. 예. 글로벌 100년 회사다에 대한 증거들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예, 차고 넘치고요. 오늘 밤새워 얘기를 한다 해도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럴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은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예. 공식적으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그 비결에 대해서 책으로 소개한 것들이 있어서 잠깐 제가 좀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아름다운 마케팅을 찾아서 예. 아마 소설가 유강남 작가가 아마 쓴 책일 겁니다. 예. 그 이화여대 경영학과 윤정구 교수님이 초뷰커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 그렇게 해서 애터미가 100년 기업, 공익 기업으로서 100년 기업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그런 것들을 2년 동안의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우리 창업자 박한길 회장님이 쓰신 애터미 DNA입니다. 예, 애터미 DNA. 예. 여기에 어떻게 우리 애터미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 어떤 DNA가 있었길래 이 애터미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초인류 기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유통의 천하통일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나도 성공할 수 있는지를 소개한 책입니다. 애터미 성공학 개론, 이성현 경제학 박사님이 서술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아마 예,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도 아마 상세하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뭐 정리는 다 못했습니다만은 한 두세 가지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저는 그 첫 번째로서 그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라고 하는 그 유통의 본질을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네트워크 마케팅, 예, 그 유통의 본질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접목을 시킨 네트워크 마케팅에 접목을 시킨 그 회장님의 그 통찰력, 예, 창업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신 통찰력, 이게 또 한 성공의 하나의 비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초기에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정선 상략의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정직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그 초창기 멤버들, 지금은 다 리더들이 되셨죠. 예. 초창기 멤버들을 리더들로 그 일으켜 세우셨던 그런 몽상 박한길 회장님의 그 성김의 리더십, 이것이 또 성공의 비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은 다 성공하시고 크라운 클럽, 임페리얼 클럽 이렇게 성공자가 되어 계신 초창기 그 리더들 있잖아요. 예, 그런 초창기 리더들의 재심 합력,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심 합력 문화를 만들어 나간 것. 우리 초창기 리더들의 그런 재심 합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애터비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이지 않나, 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꿈꾸는 기술, 성공하는 능력, 꿈꾸는 기술, 이게 가장 우리 애터미의 성공의 원동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또렷하고 생생하게 그렇게 그려넣는 능력,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의 미래를 그릴 수가 있었고, 그 그려진 애터미의 미래를 향해서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생하게 미래를 꿈꾸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애터미의 지금까지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끌어낸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후 제가 나름대로 회장님에 대한 소개라든지, 우리 쇼핑몰에 대한 소개라든지, 고등어 앱솔루트를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지, 우리 마케팅 플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글로벌 사업자가 되고 싶은, 글로벌 사업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저의 꿈과 꿈을 비롯해서 실제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비전 등을 비롯해서 한번 쭉 시나리오를 작성하려고 했는데요. 못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아니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1분짜리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의 1분 스피치로 저의 쇼도 플랜 사업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후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쇼도 플랜 사업 설명에 대한 얘기를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오수연 사장님이 많이 좀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발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코 임페리얼 마스터를 꿈꾸는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저의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계기는 그 대학교 친구들로부터,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대학교 친구들로부터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받은 것이 오히려 애터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가 궁금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말 그 회장님의 말 맞다나, 내가 꼭 써야 되는 생필품인데 진짜로 그 품질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가격까지 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 계속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자연스러운 재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정직한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또한 시장이 국내에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글로벌로 이렇게 그것도 무한 단계로 이렇게 뻗어 나갈 수도 있는, 진짜로 그런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내 마지막 인생 한번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물음표는 있었지만, 약간의 물음표를 가지고 결의결단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물음표도는 완전히 다 떨어졌고요.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애터미와 함께 저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열정적인 파트너를 만나서 동시에 임페리얼로 성급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어머니랑 한 달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충주 스카이다이빙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꿈꾸며 화이팅입니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상진 세일즈 마스터님께서 오늘 성공의 8단계, 다섯 번째 단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STP 사업 설명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주셨는데요. 또 마지막에 본인의 사업 설명, 그리고 1분 스피치, 강력한 도구죠. STP의. 네, 1분 스피치를 통해서 저희가 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예시까지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네, 저는 서상진 사장님의 STP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STP의 횟수가 나의 열정을 유지시켜주고 그 열정을 내게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고, 정말 STP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뭔가 물이 미적지근한 온도이지만 누군가에게 애터미를 설명을 할때 나의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열정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내 사업에 열정이 식은 것 같다, 열정이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나의 1분 스피치를 좀 점검하셔서 STP로 활용하시는 것도 열정을 내기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STP에 대한 1분 스피치도 좋고요.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소감도 좋고요. 느낀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스피치 해주실 분 계시다면은 음성어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먼저 스피치를 해주실까요? 네. 매진하겠습니다. 네. 아, 저기 서상 사장님 오늘 한번더 사업 설명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는 속으로 너무 박수를 쳤어요. 이렇게 그만큼 뭔가 느끼신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주간. 아, 이번에는 그냥 후속 관리 시간인데 그냥 후속 관리 준비하자.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주 동안 사업 설명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한것 같아 하시면서 한번더 사업 설명을 준비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늘 저희 이제 여기 우리 모이는 멤버들을 위해서 필요한 강의가 뭔지 고민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박수를 쳤고요. 진짜 지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양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횟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에 정말 큰 공감을 했거든요. 애터미는 사업 설명뿐만 아니라 초대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제품 전단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애터미 안에서 모든 것들은 정말 질보다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도 전달할 때뭐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고민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한테 정말 다양한 제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초대도 마찬가지고 초대의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사업 설명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진짜 이 양이 애터미 사업에 누구나 성공하지만 속도를 양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00% 공감했고요. 어저께 부업자 세미나 때 김은혜 로얄 마스터님 나와서 설명하실 때그 엄마가 본인한테 애터미 사업은 플랫폼 사업이고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야, 상속도 돼,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원재료 경부원을 알아봐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말씀하셔가지고 자기 귀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라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은혜 로얄 마스터가 세미나에 초대가 됐고, 세미나를 가봐야겠다. 귀찮아서라도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양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핵심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아무 말이나 막해라. 우리 회장님처럼 그냥 아무 말이 아무렇게나 하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국장님이 말하시는 질보단 양이다.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업하고 있는 주병옥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서상진 사장님,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한번더 강의해 주신 거,
좀 좋게 들었고요. 또 1분 스피치 이제 달달 외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서장진 사장님 1분 스피치 이제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같이 할 때 입을 따라서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죠. 근데 눈으로 보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노트에 막 쓰잖아요. 뭐 진짜 잉글리시 하면 잉글리시 스펠을 쓰면서 그냥 또 여기다 막 낙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네모칸을 치고. 근데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잉글리시 되고 발음이 안 되더라도 자꾸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요. 예, 진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1분 스피치도 해야 되고 또 STP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들이 하는 걸 듣고 또 이제 써보기도 합니다. 노트에 작성도 해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애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더 이 부분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바뀌는 부분들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고 하얘지고 이런 것들 수차례 경험함을 통해서 나중에 줄줄줄 나오겠죠. 사실은 뭐 폰으로 이렇게 전화상으로 가입시키고 STP를 하면 안 된다 했지만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초기 사업 때. 근데 사실은 가입을 시켰습니다. 한 2시간을 얼마나 떠들었는지 단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물도 안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러더니 내가 미쳤나 보네 그 소리 듣고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훅 넘어가서 가입을 했네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가입했나 생각을 했더니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진짜 혼을 쏙 빼놓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핸드폰 번호? 생년월? 이러고 그냥 야, 어디야 어디? 뭐 SK? 아니야 LG? LG? 이러고 바로 들어가서 가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STP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열정을 같이 플러스해서 내 입을 통해서 이게 나갈 때 효과가 있고 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계층을 또 다양한 진짜 상대들을 얼마나 이제 또 한가하게 진짜 뭐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1분, 2분 밖에 시간이 안 날 때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진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했을 때 정말 나의 STP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이제 공감을 했고요. 요즘 제가 이제 할 기회가 1분 스피치 할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스폰서님의 또 파트너님을 또 만나러 갈 때도 1분 스피치를 하고 또 그죠? 내 라인에 또 어떤 분을 또 스피치를 하면서 또 이렇게 SP를 할 때가 있고 이런 게 다양하게 요즘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려고 하면 돼. 시간이 내져요. 근데 두려운 것은 뭐냐? 내가 정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약방의 감쪽처럼 적절하게 나의 말이 그들한테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미가 들렸습니다. 안 불러주나 나를. 응? 내가 가서 할 이렇게 그럴 게 없나. 후원할 데가 없나. 꼭 나의 파트너가 아닐지라도 불러만 주면 언제든지 가서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서상희 사장님 강의 잘 들었고 또 1분 스피드 잘 듣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주경 사장님 요새 파트너의 파트너, 스폰서의 파트너, 또 형제라인의 파트너 할 것 없이 사업 설명하고 운전하러 다니시느라 정신 없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나중에 사장님의 그 경험에 큰 자산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 설명하실 때 그 가입하셨던 그 친구분도 그 열정으로 가입을 시켰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정말 무서운 건 미친 개잖아요. 물론 우리 주경사님 미친 개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설 미친 개보다 미친 개가 낫다. 네, 진짜 그래서 우리 주경사님 요새 미친 개가 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스폰서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네네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영이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아, 오늘 우리 스폰서님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피치를 할 기회가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또 가끔 생긴다 할지라도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물쩡어물쩡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오늘 마음속으로 좀 결심하기를 아, 1분 스피치를 우리 국장님도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아, 막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적어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사실 적기는 좀 했어도 내가 말을 안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만나도 거울 보고 나한테 직접 내 귀에 들리게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말로 내가 해봐야 내 귀로 들려야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 사장님처럼 내 자신에게 먼저 들려주는 거, 나 자신에게 나의 STP를 들려주는 것도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순서대로 또 하다 보면 또 다듬어지고 또 연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합지영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합지영입니다. 네. 오늘 서상민 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 네, 사장님 항상 그 이렇게 박스 안에 딱 정리해 주시잖아요. 거기 핵심이 사업 설명은 횟수다. 잘하고 못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하긴 하되 이제 횟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오늘 저희가 오전에 리더 미팅 할 때도 딱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확률을 높이려면 내가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도 한 번 던진 거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10번 던진 거 가지고도 확률이 나올 수 없는데 최소 150번 정도는 던져야 그때부터 확률이 계산이 되고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오늘 거기 오전에도 씨를 이제 김진 사장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씨를 많이 뿌려놔야 된다. 그 씨가 진짜 뭐 썩은 씨일지 정말 좋은 씨일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뿌리는 게 맞고 뿌린 것들 이제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근데 뿌리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 그 강의 들으면서 그 생각도 같이 더불어 전했고 성경에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미지근하면 그거 토해낼 거라고도 이야기하셨고 아까도 설 미치는 것보다 그냥 설 미칠 거면 그냥 제대로 미치는 게 낫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 들이대는 게 필요하구나. 저희 세미나 가면 그 스피치 하셨던 분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왜 푼수 아줌마라고 나오면서 막 그 분홍색 드레스 입고 나오셨던 그분 있잖아요. 세계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그 거기가 애터미 들이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면서 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지금 이 상황 이야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안 되는 상황인가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런 상황 다 따져서는 못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좀 너무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섞이는데 그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에서도 심사숙고한다고 그게 결과가 좋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하고 그게 틀렸다면 빨리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력들을 빨리 찾아가서 사업 설명 빨리 하고 이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찾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사업에 속도도 붙고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던 것들이 그냥 다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안 하면 이 사업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진짜 아까 주경호 사장님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사업 설명이라는 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막 더 열이 막 올라요. 막 열변을 토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듣는 사람들이
아, 진짜 저기에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우물쭈물 하게 되면 별거 없네. 뭐 들어봐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뭐 횡설수설해야 무슨 말이야? 라면서 물음표라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 설명을 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만난 김에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막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아, 이 경험을 살려서 나는 진짜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다짐도 또 새롭게 하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석정 사장님은 눈이 반짝반짝해지시고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미치신 것 같습니다. 네, 보기 좋다는 소리고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이 애터미의 그 관계 속에서 전도가 또 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하시면서 또 복음 전도하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로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석재영 사장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임진구요. 아, 네, 사장님. 네. 네, 잘 들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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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저께 제가 올케 미팅에 제대로 못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저께 일을 하루 안 했더니만 몸이 근질근질해요. 예. 어저께 갑자기 아래 친구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 부부 모임이라서 친구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자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어저께 제 스케줄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분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부터 제가 뭐 연락해가지고 오늘 두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놔놓고 했는데, 네,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얘기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만나자마자 애터미부터 얘기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가야지 상대방이 끌려오지. 상대방 얘기 듣다 보면은 이 눈치 드는 눈치 보다 보면 얘기 못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애터미 얘기를 먼저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사업 설명을 하든지 비전을 얘기하든지 제품을 얘기하든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나서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또 내 얘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지. 또 너무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다 보면은 또 그저 상대방이 또 다음에 만나자 하면은 또 뭐 씻기도 하고 그저 잠수도 탈 수도 있고 하니까 눈치껏 주거니 받거니, 예, 낄낄 빨빨,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눈치껏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사업의 요령인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어느 게 뭐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그 상황에 따라서 얘기 사업 설명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단 5분 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30분 안에 또 얘기할 수도, 만나는 게 또 만나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따라서 뭐 저는 길 가다가도 붙잡아 놔놓고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라 하고 얘기했는 적도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답이다 하는 거는 답은 없고 그 사람 따라 다 상황이 틀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도 제한되는 게 있고 이러니까는 그 순간 그때마다 맞춰서 내가 그러니까는 긴 뭐 사업 설명할 할 길이 있으면은 길게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좀 있습니까? 하면은 좀 길게 비전까지 다 얘기할 수 있고 시간 없다 이러면은 막 단 5분만 해도 막 빠바바바박 하고 사업 설명하고 끝내고 그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답이다. 서상규 사장님 말 맞다나 많이 만나서 많이 얘기해야 또 사람 파악도 할 수 있고 이 사람 성향도 이 사람 성향이 이렇다 하면 이 사람에 맞춰서
저 사람 성향이 이렇다면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빨리 성공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중에 낄끼 빠빠 해가지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자라는 그 말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용어를 또 이렇게 사용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터미를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주도적인 거, 그 부분도 우리 임진구 사장님께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제가 사업설명 부분을 듣다 보니까 어제 제가 떠올랐어요. 요새 저는 스폰서님들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나보다 너가 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그 말에 저보다 아니 팀장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으나 좀 기분이 좋으면서도 내가 이러다가 진짜 미친 개처럼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어제 딱 제 꽂히는 말이 딱 세 가지 그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들은 세 가지가 딱 핵심적으로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거네 파이어족이구나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이어족은 빠르게 단기간에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내 노후를 다 준비한다는 소리거든요. 끝내놓겠다. 일을 끝내고 노후가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내 평생의 노후를 끝내놓겠다고 하는 분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언니 파이어족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을 했죠. 나는 내 30대 모든 걸 끝내놓고 은퇴를 할 거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애터미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친구 얘기도 들어주죠 오랜만에. 근데 들어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애터미 얘기가 시작되니까 목소리가 많이 커졌나 봐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그 동생이 언니 제발 목소리 조금만 낮춰줘. 알았어 애터미 그 열정적인 알게 좀 조금만 낮춰봐 이래서 아 그래 하고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들으면서 그 친구가 계속 얘기하기를 언니는 아무리 봐도 애터미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됐구나를 외쳤습니다. 아 나 제가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제대로 애터미에 미쳐버렸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소리가 애터미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친구도 저랑 한 살 차이라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뭐 남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니는 뭐 결혼 생각 있냐 남자 생각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애터미 영리더스 들어가서 거기서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이 언니는 뭐 다 애터미에 아니면은 말이 안 된다면서. 그리고 또 뭐 저기 이제 가는데 제가 신발을 애터미 운동화를 잘 신어요. 스니커즈를. 근데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애터미 신발이다 이러니까 아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모든 게 다 애터미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똑똑하게 생각을 해라.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아니 난 필요해서 샀을 뿐이야.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애터미에 다 있어. 근데 돈 주는 마트는 애터미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애터미에서 다 사. 그러면 애터미에서 돈을 줘. 그 돈으로 네가 이 맛있는 커피를 마시든 뭐 밥을 먹든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초연결 시대 보내줄 테니까 봐라. 그러니까 아 언니 난 괜찮아. 이랬어. 아 보든 말든 네 마음이지만 난 보낼 거야. 그리고 너도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거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하면서 이제 진류상균이나 보이차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먹기로 했고 이제 어머니를 가입을 해서 그 가입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제품 수익 구조를 조금 풀어주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정말 미친 개처럼 정말 아 물리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물론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든 애터미 이렇게 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너무 부정적인 분한테 그렇게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어제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 일단 제가 먼저 만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제가 물면 안 놓을까 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런 파트너분들께 저 스폰서를 소개해주면은 완전히 그 저 사람을 미치게 막 만나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스폰서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면서 그분께 정말 애터미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지자랑, 네, 내 자랑,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거라는 그러한 자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STP니까. 네, 오늘 서상진 사장님 수고하신 서상진 사장님과 그리고 스피치 해주신 분들께 모두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리더 고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 고어 준비.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아, 네. 예. 그 다음 시간에는 후속 관리로 넘어가겠고요. 상담하고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관리 상담 묶어서 하고 2월 달에 복제까지 해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가장 큰 목표가 이 8단계를 진행하는 와중에 나의 그 꿈 결단, 꿈과 목표 결의 결단을 그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발표하는 거, 스피치 하는 거. 2023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그 결의 결단, 꿈 목표를 발표하는 걸 한 목표를 15명을 잡았는데 좀 그 다음 시간하고 그다음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예. 제 시간을 더 저 준비를 많이 해서 시간을 많이 줄이고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테니까 꼭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셨죠? 모두 활용 많이 해주시고요. 리더 고어로 정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고어 준비. 야.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된다. 된다. 하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